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19일 더민주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 제도 개선 과제를 발제하고 정부 결정, 지자체 집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등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. 한편 염 시장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시도를 비판했습니다. 수원ATV 윤미지입니다.